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9극장판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피콜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훈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복수 대상은 바로 손오공. 이때 피콜로는 누군가들의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에 이은 다골빵 당하는 중 보스로 보이는 한 명과 부하 3명, 상당한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피콜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들의 목적은 사실 피콜로가 아니라 지구의 신이었습니다. 지구의 신과 피콜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신을 죽이기 위해 피콜로를 노렸던 것. 한편 이곳은 신이 살고 있는 지구의 신전. 지구의 신은 피콜로가 당한 것을 바로 느꼈으며 손오공을 의심합니다. 그래도 한때 제자였던 손오공인데 바로 의심. 한편 손오반의 외할아버지 우마왕은 치치와 손오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마왕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우마왕을 뒤에서 습격하고 서있는 누군가. 이자의 목적은 손오반의 모자에 달려있는 사성구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술과 담쌓은지 얼마 안된 치치라 오바니를 지키기 위해 덤벼보지만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돌아온 오공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 이미 오반과 적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울고 있는 오바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아빠가 구하러 올 거라고 입을 텁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피콜로 대마왕을 쓰러뜨렸다는 그 손오공인 걸 알고 살짝 쫄아버린 적들. 신기하게도 가릭 주니어는 손오반의 잠재 능력을 알아보고 놀라합니다. 한편 손오공은 부르마에게 드래곤 레이더를 빌려 오바니를 구하러 출발하는데 오바니는 먹으면 취하는 과일을 먹고 적들이랑 이미 잘 노는 중. 그 사이 가릭 일당들은 드래곤볼을 전부 모아 신룡을 불러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룰 수 있는 소원은 단 한 가지. 가릭 주니어의 소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릭 주니어는 소원을 이루었고 그의 목적은 불사신이 되어 어둠 속에 갇혀 사는 마족들과 함께 세상에 나와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손오공이 도착하지만 이미 소원은 이루어진 뒤였고 위기를 느낀 지구의 신도 신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신의 말에 의하면 가릭 주니어의 아버지 가릭과 본인은 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본인이 지구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대의 신이 가릭의 숨은 야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 가릭은 신과의 전쟁을 선택했지만 선대의 신에게 봉인당했고 300년이 지난 지금 가릭의 아들 가릭 주니어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바니를 구하러 들어가는 오공을 말리는 가릭 주니어의 부하들 진저, 니키, 산초. 이들은 1대1 대결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듯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생하는 손오공을 위해 원펀맨이 도우러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나타나는데 바로 초반에 이들에게 당했던 피콜로가 돌아옵니다. 지구의 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피콜로는 당연히 죽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대로 복수 시작하며 산초를 쓰러뜨리는 피콜로. 한편 1타 2피로 진저와 니키를 동시에 처리해버리는 손오공. 크리링은 뭐하냐? 지구의 신은 불사신이 된 가릭 주니어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손오공과 피콜로가 참전하게 됩니다. 원펀맨의 역할은 손오반 구출로 변경됩니다. 지구인 넘버원의 실력을 보여줄 수 없어 안타깝네요. 가릭 주니어는 숨겨둔 파워를 보여줍니다. 역시 키가 중요한 이유. 피지컬만큼 압도적인 힘으로 피콜로와 손오공을 제압하는 가릭 주니어. 하지만 사실 피콜로와 손오공은 수련을 위해 무거운 옷을 입고 싸우고 있었던 것. 드디어 가릭 주니어에게 공격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사신이라 죽일 수 없었고 가릭 주니어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비장의 기술인 데드존을 사용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위기. 하지만 뜬금없이 크리린과 잘 도망쳤던 오바니가 빡치게 되고 오바니의 숨겨진 잠재 능력 때문에 오바니한테는 데드존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바니의 각성 때문에 날라가 본인의 기술은 데드존에 빨려들어가 버리는 가릭 주니어. 생명은 영원하지만 데드존에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바니는 자신도 모르게 지구를 구했으나 자신의 각성을 기억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명하기 귀찮으니 그냥 그런 걸로 넘어가는 킹 오공. 근데 진짜로 오공이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오바니가 크면 알려줄까? 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자연을 상대로 수련을 하고 있는 피콜로. 전편에서는 산을 망가뜨리더니 거의 환경 파괴범급입니다. 그 시각 비슷한 위치의 오룡과 손오반은 연로는 절대 녹지 않는 트루마이트 브리산에 와서 드래곤볼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이곳에 6개나 모아놓은 드래곤볼, 또 음탕한 이상한 소원빌 생각에 설레는 오룡. 하지만 이미 한 발 늦어버렸고
누군가 바로 7개를 모아 실력으로 소환해냅니다. 태양조차 녹일 수 없는 이 얼음산을 녹여 잠든 닥터 위로를 부활시켜달라는 할아버지. 그렇게 신룡은 산을 녹여주고 떠나게 됩니다. 얼음을 녹이니 그곳엔 닥터 위로라는 인물의 기지가 나타났고 할아버지는 50년간의 자기들의 염원을 이루자고 말합니다. 뭔가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입구를 찾는 손오반, 자기는 싫다며 친구 아들 냅두고 도망치는 오룡,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는 짝퉁 재배맨까지 대환장 파티입니다. 갑자기 세 마리가 더 나타나더니 오바니를 다굴치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던 피콜로가 나타나 오바니를 구해줍니다. 순식간에 바이오맨 4마리를 처치하는 피콜로. 하지만 피콜로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오룡과 오바니는 어디론가 떨어지게 됩니다. 피콜로가 당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유유히 집으로 복귀한 오룡과 손오반. 하지만 이 짝퉁 배즈맨인 바이오맨들은 무천도사를 찾아 거북하우스에 쳐들어옵니다. 목적은 닥터 위로가 무천도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라는 무천도사의 말에 달려드는 바이오맨들. 역시 무술가의 짬이 있어서 그런지 4마리를 단 4대로 끝내버리는 무천도사입니다. 따라온 닥터 코치는 자기와 같이 가지 않으면 부르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무천도사는 어쩔 수 없이 코치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잘 숨어있던 오룡은 오공에게 무천도사와 부르마의 납치 사건에 대해 말해주고 손오공은 걱정 안 하는가 싶더만 이내 자기가 가보겠다며 출발합니다. 한편 무천도사 앞에 나타난 바이오 테크놀로지 세포를 모아 만들어낸 키소네, 미소카신, 에비후랴, 이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천도사의 실력을 보는 것. 50년 동안 얼음에 갇혀 살아 그런가 업데이트가 늦네요. 세계 최강이란 말에 딱히 부정은 안 하는 무천도사. 3대1로도 무천도사는 잘 싸우며 에너지기파로 끝내보려 하지만 미소카신은 자신의 지방으로 간단히 챙겨내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당해버리게 되는 무천도사. 세계 최강의 남자에 실망한 닥터 코친에게 50년 전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부르마. 이때 닥터 위로가 말을 거는데 부르마는 닥터 위로와 코친이 50년 전 사라졌던 천재 과학자들이란 걸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이를 알고 부르마도 납치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였던 닥터 위로의 모습. 이들의 목적은 세계 최강의 남자의 몸에 자신의 두뇌를 옮겨 그 몸을 차지하려는 게 목적. 때마침 세계 최강의 남자 손오공이 그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사 제대로 해주는 닥터 위로. 지방 때문에 몸이 늘어나 공격이 안 통하는 미소카신에게 개왕권으로 미소카신의 몸을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2차전 스타트. 에비후레는 자신의 동결권으로 손오공을 얼려버립니다. 이때 손오공을 도우러 온 효자 손오반과 원펀맨. 하지만 키시메의 전기 충격에 밥이 될 뿐. 도와주러 왔지만 도움 1도 안 된 크리링 5번을 뒤로하고 그냥 개왕권으로 탈출하는 손오공. 개왕권으로 간단히 둘을 처치합니다. 진작 좀 쓰지. 닥터 코치는 닥터 위로의 뇌만이라도 남겨놨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50년 동안 연구소가 갇혀버렸던 것.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의 몸을 차지하려는 닥터 위로. 하지만 자력으로 헤쳐나오는 손오공. 이때 피콜로가 등장하지만 어딘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피콜로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손오반을 때려버리는 피콜로. 머리에 이상한 걸 달고 있는데 혐짤 주의입니다. 손오반을 두고 싸우는 아버지와 스승님 간의 대결. 피콜로 때문에 닥터 위로에게 제대로 빡친 손오반. 오바니의 각성 때문에 닥터 위로에게 살짝의 피해를 입힙니다. 한편 크리딩은 닥터 코친에게 부르마를 꺼내라고 강하게 말하지만 코친도 자신의 몸을 개조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코친을 갑자기 나타나 쓰러뜨려주는 무천도사. 오바니의 각성의 여파로 피콜로의 세뇌장치도 부서지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닥터 위로는 갇혀있던 벽 속에서 나와 제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합동 에너지파를 쏴보는 거북선인파 멤버들. 하지만 딱히 효과는 없었고 무천도사와 크리링은 리타이어하고 맙니다. 결국에 남은 건 또 피콜로와 손오공. 하지만 피콜로까지 전투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개왕권 3배로 1대1 맞짱뛰는 손오공. 개왕권 3배로는 밀려서 4배로 마무리하는 손오공. 닥터 위로를 해치운 줄 알았으나 우주에 떠서 지구 자체를 폭파시켜버리겠다는 닥터 위로. 손오공은 최후의 수단으로 원기옥을 준비합니다. 산, 바다, 자연 등으로 지구의 에너지를 모은 손오공. 하지만 1차 시도는 닥터 위로에 의해 실패해버립니다. 지구로 추락하려는 위로를 막아내려는 전사들. 결국 실패했던 원기옥을 어떻게든 다시 성공시켜 닥터 위로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평화가 되찾아옵니다.
평화롭게 캠핑을 즐기고 있는 크리링, 부루마, 오룡, 귀요미 손오반도 합류합니다. 여행 가는데 책 포함 별의별 거 다 챙겨준 치치 엄마. 모두가 잠든 밤 하늘에서 무언가가 산으로 떨어집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산에 불이 나기 시작하고 크리링과 오바리는 길을 날려 불을 끄기로 합니다. 크리링과 오바리는 경찰과 학자가 아니라 소방관이 되어야 했네요. 어떻게 화재 진압에 잘 성공한 이들. 하지만 산이 불타버려 동물들이 살 곳이 없게 되자 이를 걱정하는 오바리 때문에 크리링은 부루마에게 드래곤 레이더를 빌리기로 합니다. 드래곤볼을 모으겠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신룡을 소환하여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으로 숲을 원상복구시킵니다. 한편 이제서야 활동을 시작하는 하늘에서 떨어졌던 무언가. 저 거미 같은 기계는 지구에 생명반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계였던 것 같고 우주에서 그걸 보고하는 누군가들. 지구는 카카로트가 보내줬던 별인데 왜 생명반응이 남아있지라며 의아해하는 누군가. 한편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Z전사들. 야무치와 피콜로는 사악한 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구에 이상한 씨앗을 심는 악당들. 그 씨앗은 신정수라는 나무로 순식간에 자라버립니다. 신정수의 존재를 아는 북쪽 개왕님은 손오공에게 알려줍니다. 신정수는 신들만 먹는 열매이며 한번 뿌리를 내리면 대지의 영양을 다 흡수하며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 사막이 되고 그 후 몇백 년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별들을 바꿔가며 신정수의 열매를 섭취하여 파워업을 하는 것. 최종 목적은 프리저를 처치하고 자신들이 우주의 탑이 되는 것입니다. Z전사들은 신정수를 없애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각자의 필살기를 써보지만 깨떡도 없는 신정수. Z전사들과 악당 무리들이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서로 싸움 시작. 천진반과 차오즈와 대결을 하는 레이진과 라카세의 쌍둥이 형제. 당장 기뉴 특정대로 들어가도 손색 없는 포즈. 크리링과 아몬드가 붙게 되고 아몬드는 크리링의 기원참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무치와 카카오의 대결. 참고로 야무치는 이들이 신정수를 심는 바람에 할부로 산 자동차가 망가져서 매우 몹시 빡친 상태. 하지만 별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오공과 다이지의 대결. 쌍둥이 형제 중 한 명한테 발린 차오즈 대신 손오반이 참가하게 됩니다. 자기도 꼬맹이면서 꼬맹이라고 얕봤지만 상당히 강자인 손오반. 역시 제트 기준 단일 개체 중 최강자인 손오반. 떡잎부터 남다릅니다. 한 명의 치은 손오반 앞에 나타난 손오공과 똑 닮은 사나이. 그의 정체는 하급전사 사이어인 타레스입니다. 타레스는 손오반의 잠재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동료가 되려고 합니다. 얼른 내 동료가 되라! 피콜로가 구하러 오지만 바로 둘 다 날려버리는 타레스. 몇 안 남은 사이언끼리 잘해보자면서 바로 통수 시전. 하급전사이면서 인공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레스는 손오반에게 달을 보여줍니다. 강제로 사이어인의 본성을 드러내게 된 손오반.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생각한 손오공은 본 힘을 발휘하게 되고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손오반. 아들에게 죽기 직전인 손오공입니다. 파이어 드래곤이 나타나 오바니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본성은 착한 사이어인이라 원숭이가 된 상태에서도 파이어 드래곤을 보고 얌전해준 오반. 귀여운 건 못 참지. 사이어인이 저러는 거 보고 기가 차는 타레스는 파이어 드래곤을 죽여버립니다. 분노로 자신에게 덤벼드는 오바니를 그냥 죽여버리려는 타레스. 손오공이 아슬아슬하게 오바니의 꼬리를 잘라 구해냅니다. 드디어 성사된 미러전. 인 줄 알았으나 Z전사들을 다 쓰러뜨리고 돌아온 타레스 군단. 5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틈을 타 피콜로가 타레스에게 덤벼보지만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분노에 찬 손오공은 개왕권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전투력 3만까지 올라간 손오공을 보고 쫄아버리는 타레스. 예상 못한 전투력에 신정수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지리는 열매 파워업. 개왕권 10배로 덤벼보지만 아직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잔혹함의 수준이 베지터 이상인 것 같은 타레스. Z전사들은 오공에게 원기옥을 모으라고 하며 시간을 벌어줍니다. 원기옥을 모으는데 성공하지만 이미 지구의 자연이 신정수 때문에 말라버려서 원기옥의 성능에 반도 안 되어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신정수가 손오공에게 반응하며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으로 원기옥을 다시 날려 타레스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신정수라더니 자연스럽게 소멸된 신정수. 그렇게 지구의 자연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았고 다행히 죽은 줄 알았던 파이어 드래곤도 살아있었습니다. 전투는 함께해도 디프리 파리는 즐기지 않는 쿨가이 피콜로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평화로운 지구, 명상에 빠져있는 피콜로를 찾아온 오반. 하이아 드래곤과 절친이 된 귀여운 오반이 전설의 휘파람 속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만하라고 소리쳐버리는 피콜로입니다. 지구에 접근하는 수상한 길을 느낀 피콜로와 5반. 웬 검은 별 하나가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가 파괴될 거라고 예상한 과학자들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지구. 생명 반응이 있는 행성이라 손오공과 크리링은 궤도만 살짝 바꾸려고 합니다. 이들의 실패는 곧 지구의 파괴. 아니 그냥 드래곤볼로 행성 충돌 안 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행성은 지구와 충돌 직전 알아서 피해가서 터져버립니다. 행성 폭파 후 지구에 착륙되어 있는 수상한 우주선. 우주선에선 외계인이 내립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구를 대우주의 왕, 슬러그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몰려든 구경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슬러그 군인들. 지구인들을 지키기 위해 소노반이 나섭니다. 슬러그는 소노반의 머리에 있는 사성구를 보며 드래곤볼을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왕년에 무술궤나 했던 치치 출격, 하지만 반전 없는 한방컷. 엄마를 구하기 위해 바빴던 오반이는 모자를 떨어뜨리고 어느새 밖에 나와 사성구를 주워버린 슬러그. 이들의 목적은 지구를 탈 것으로 바꾸기 위해 온 것. 슬러그는 부르마의 머릿속을 뒤져 드래곤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부르마의 드래곤 레이더를 빼앗아 드래곤볼을 모으기 시작하는 슬러그의 부하들. 초고속으로 드래곤볼을 모아 실력을 소환해냅니다. 그의 소원은 바로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파워가 넘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슬러그. 원래의 목적이었던 지구 개조도 시작합니다. 마족들에게 어울리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지구. 한편 싸울 준비를 마치고 혼자서 쳐들어온 손오반. 너가 오는 것보다 아빠를 데려오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오반이의 위기 상황엔 항상 도움을 주러 오는 피콜로. 지구는 얼어버렸고 뒤늦게 행성 충돌로 기절해 있던 오공과 크리링도 뒤따라갑니다. 간부 중 한 명인 도로다보를 간단히 제압하는 피콜로. 기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간부 메다마차. 코마다마차라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먹어 커지게 됩니다. 도로다보를 해치운 피콜로를 땅속에서 나와 잡는 안기라. 마족들이라 그런가 사용하는 기술도 기괴합니다. 결국 오바니를 구하기 위해 리타이어 돼버리는 피콜로.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역시나 멋있게 등장해주는 손오공. 손오공은 메다마차를 단 두 방으로 압도해버립니다. 안기라는 기공탄 한 방으로 끝. 부하들의 복수가 아닌 자신의 젊음을 시험해보고 싶어 기어나온 슬러그. 굳이 나서서 한 방 맞고 털리는 크리링.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슬러그. 하지만 슬러그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굴욕이란 굴욕은 다 당하는 손오공.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혼자 각성해버린 손오공.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고통, 손 꺾어버리기. 지금까지 당한 굴욕을 제대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슬러그의 정체는 사실 나메크 성인이었습니다. 슬러그는 나메크별이 위험할 때 슬러그 혹성으로 탈출시킨, 그것도 보통 나메크인이 아닌 악한 마음을 가진 슈퍼 나메크 성인이었습니다. 다시 전세 역전된 상황, 꿈에 나오겠네. 어떻게든 반격을 해보는 손오공. 초사이어인이 된 건 우연이었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찌부당해 죽기 직전에 손오공을 도와준 같은 종족 피콜로. 역시 같은 종족이라 그런지 약한 부위인 더듬이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피콜로는 갑자기 자신의 양쪽 귀를 잘라버리고 손오반에게 휘파람을 불라고 합니다.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휘파람을 부니 어쩔 줄 몰라하는 슬러그. 나메킨들의 약점은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기절한 손오공에게 자신의 파워를 넘겨주는 피콜로. 결국엔 개왕권을 꺼내든 손오공. 하지만 이 개왕권에는 피콜로의 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러그의 몸을 뚫어버리는 손오공. 슈퍼 나메크 성인답게 죽지 않고 다시 덤비는 슬러그. 손오공은 마지막 필살기로 원기옥을 선택하고 얼어버린 지구 때문에 태양에게만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슈퍼 나메크 성인 슬러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슬러그와 우주선이 사라지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지구. 야지로베가 가져온 선두로 모두가 체력도 회복하고 피콜로의 양쪽 귀 재생쇼도 보여주며 해피엔딩. 그렇게 평화를 되찾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야기는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이 프리저에게 혼자 반격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결국 프리저에게 죽고 마는 버독. 이 광경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고 지구로 보내주고 있는 갓난아기 손오공을 격추시킬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우주선의 보스는 이곳은 프리저의 구역이며 자기가 놓친 거니까 자기 보고 책임지겠지 라며 신경쓰지 말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은 지구. 손오공은 무천도세의 집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끝낸 손오공은 자신의 아들 손오반과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눈치 없이 구는 남편 친구들.
한편 이곳은 우주 어딘가의 행성. 프리저가 사이어인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프리저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이들은 지구로 출발하게 되는데 발차기 한 방으로 장작 준비 묘기를 선보이는 손오발. 크리릭은 누군가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기습의 정체는 지구로 날라온 악당들. 악당들 앞에 나타난 손오공. 악당들의 정체는 바로 쿠오라 기갑전대였습니다. 아마 프리저의 기뉴트전대와 비슷한 포지션.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손오공. 한참 전투 도중 악당들의 보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프리저와 닮은 외모에 놀라는 손오공. 오바니를 보자마자 사이어인은 전멸시키겠다며 공격합니다. 오바니를 지키려는 손오공은 오바니와 함께 폭포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부상을 입은 손오공. 쿠우라 기갑전대는 길을 숨길 수 있는 전사들을 스카우터로 찾지 못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의 눈을 잘 피한 오바니는 손오공의 치료를 위한 선두를 가지러 하이아 드래곤과 함께 카린탑에 들리게 됩니다. 손오공에게 돌아가는 길에 기갑부대에게 들켜버린 오바니. 역시 오바니의 위기에 항상 등장해주는 피콜로. 메이지의 기술에 당할 뻔하지만 그대로 돌려주는 피콜로입니다. 하지만 피콜로는 프리저와 닮은 보스에게 기습당해버리고 맙니다. 선두를 전달하려는 찰나 사우저는 선두를 불태워버립니다. 다행히 오바니는 야지로베가 따로 챙겨준 선두 한 알이 있었고 손오공에게 먹이게 됩니다. 사우저에게 당해버리는 크리링과 손오반. 사우저는 손오공을 처치하려고 가지만 부활한 손오공에 의해 스카우터 개박살. 한편 기절한 피콜로를 들고 온 악당 보스. 손오공에게 받으라고 던지지만 피콜로를 처치해버립니다. 분노한 손오공은 이성을 잃기 3초 전. 분노한 손오공은 쿠우라에게 선빵을 날리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악당 보스의 정체는 바로 프리저의 형 쿠우라였습니다. 쿠우라는 프리저보다 한 단계 더 파워업 진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는 쿠우라. 변신하자마자 바로 털리기 시작하는 손오공. 아무런 대항도 못하게 되자 개왕권으로 공격해보지만 개왕권마저도 통하지 않습니다. 펀치 한 방으로 바닥까지 갈라버리는 쿠우라. 개왕권을 쓴 상태로 에네르기파를 날려보지만 타격 1도 없는 쿠우라. 에네르기파를 통과해 날라옵니다. 손오공은 피콜로가 당한 것과 자연을 생각하며 분노하게 되는데 결국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이 됩니다. 간단히 쿠우라를 제압해버리는 손오공. 아무렇지 않게 행성을 파괴하고 다니는 쿠우라의 인성에 제대로 빡친 손오공은 쿠우라는 안되겠는지 프리저와 마찬가지로 슈퍼노바라는 기술을 사용해버립니다. 자기보단 지구를 지키기 위해 버텨낸 손오공은 에네르기파로 반격해버립니다. 그렇게 우주로 날아가버린 쿠우라는 태양까지 날아가버려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손오공이 갓난아기일 때 지구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격파시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쿠우라. 그렇게 지구의 평화가 되찾아오는 줄 알았으나 사우저가 살아있었고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마광강살포. 그렇게 사우저도 죽고 맙니다. 멀리서 저격하듯이 마광강살포만 쏘고 사라진 쿨가이 피콜로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나메크별이었지만 웬 이상한 움직이는 행성 하나가 나메크별을 덮칩니다. 그렇게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는데 나메크 성인들은 지구에 연락하여 501행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신 나메크별로 떠나는 501행들. 이제는 극장판에서도 친구가 되어버린 피콜로도 함께 떠나게 되네요. 나메크 성인들은 납치를 당하여 하나둘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전투타인 나메크 성인이 되돌아보지만 로봇병에겐 상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봇병에게 죽을 뻔한 나메크 성인을 구해주는 손오반. 드디어 신 나메크별에 도착한 손오공 일행들. 생각보다 많은 로봇병들. 로봇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삐까뻔쩍한 누군가. 그의 정체는 바로 지구에 쳐들어왔다가 손오공에게 죽은 프리저의 친형 쿠우라였습니다. 빅게티스타의 고도의 과학력으로 인해 한 단계 파업까지 하여 부활한 통칭 메탈 쿠우라. 빅게티스타는 나메크별에 붙어있던 이상한 별의 정체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시작하는 로봇병들. 로봇병들은 생각보다 빠르며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무천도사와 오룡과 야지로베. 실력자인 오반, 크리링도 딱히 로봇병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봇병들의 격파법을 찾아낸 피콜로는 방어력이 높으니까 한 방에 집중하라고 꿀팁을 전수해줍니다. 순수 지구인 중 유일하게 활약해주는 원펀맨. 하지만 로봇병들의 수에 밀려 결국 오바니와 크리링도 납치당하게 됩니다. 초사이언을 사용하기 전에 개왕권으로 가볍게 간보기 시작하는 손오공. 쿠우라를 때려보지만 겉모습처럼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역시나 개왕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쿠우라는 재빠르게 슈퍼노바를 사용하여 공격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손오공, 순간이동의 기술을 배워 써먹습니다. 하지만 우주인이라 그런지 쿠우라도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쿠우라도 야드레트 성인에게 배워왔나 봅니다. 결국 이제서야 초사이어인 변신을 꺼내드는 손오공. 한편 아직도 홀로 로봇병들과 싸우고 있는 피콜로는 기압을 날려 로봇병들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진작 쓰지 않고 뭐했지? 우주 최강의 남자를 결정하기 위해 대결 중인 쿠우라와 손오공. 쿠우라의 파란 쪽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하는 오공이지만 나메크 성인 마냥 바로 재생해버리는 메쿠. 빅게이트 스타의 메인 컴퓨터에서 바로 보급이 되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강해진 힘으로 복구. 더 강해진 힘으로 손오공 명치 뚫어버릴 기세인 메쿠. 이제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 손오공을 구해주러 온 베지터. 베지터의 드래곤볼 극장판 첫 등장신입니다. 사이어인을 엿보지 말라며 간지나게 변신해주는 베지터. 고맙다는 손오공에게 널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널 쓰러뜨리는 건 자기여야 한다며 츤츤대는 츤데레 베지터. 자신만만하게 등장하더니 한방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공격해보지만 역시나 상대도 안 돼. 손오공의 도움을 받아 자존심 상한 베지터는 자신의 특기 기술로 둘 다에게 날려버립니다. 역시 1도 타격이 없는 메쿠. 손오공과 베지터를 쓰러트려버립니다. 풀파워로 마지막 힘을 짜는 오공지터의 공격이 먹혔지만 바로 재생해버리는 쿠우라. 하지만 이들의 작전은 재생을 하기 전에 계속 공격을 퍼부어 죽여버리는 것. 효과는 엄청났으며 메쿠를 쓰러뜨린 손오공과 베지터. 겨우겨우 하나를 쓰러뜨렸더니 또 한 마리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두 마리, 아니 여러 마리, 아니 수백 마리. 이 모든 건 빅게이트 스타의 과학력 덕분. 한 마리도 겨우 쓰러뜨렸는데 떼거지로 공격해오는 메쿠들. 오공지터는 싸움을 포기하고 길을 폭발시켜봅니다. 눈을 뜨니 어딘가에 묶여있는 이들. 이들의 눈앞에 있는 핵 같은 것은 바로 쿠우라. 먼 옛날 우주의 무덤에는 하나의 컴퓨터 칩이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 칩은 우주의 쓰레기들을 흡수해가며 크기를 키워갔으며 그렇게 커지고 커져서 지금의 빅게이트 스타 행성이 된 것. 그리고 우연히 이 별에 오게 된 쿠우라는 메인 컴퓨터와 융합하여 코어로서 이 별의 지배자가 된 것. 플러스로 존재하지 않았던 육체까지 메탈 쿠우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메쿠는 이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메탈 슈퍼 사이어인 몇몇 명을 만든 예정. 에너지를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어서 기절한 이들. 하지만 사이어인들의 힘에는 한계가 없었고 계속해서 파워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용량 한도 초과가 온 빅게이트 스타. 다른 곳에서 메탈 쿠우라와 싸우고 있던 피콜로. 용량 초과가 와서 터져버립니다. 한편 이곳은 로봇병들에게 납치된 이들이 갇혀있는 곳. 이들은 이상한 로봇에게 해부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같은 이유로 멈춰버린 로봇들 때문에 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파워를 다 쓴 손오공과 베지터 앞에 아직 메인인 쿠우라는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쿠우라를 쓰러뜨리려는 오공. 하지만 이미 별과 하나 그 자체인 쿠우라를 쓰러뜨리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잡힌 손오공을 마지막 힘을 다해 도와주는 베지터. 손오공도 마지막 힘을 다해 막타를 날립니다. 마지막 기타는 쿠우라의 가슴으로 들어가 함께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빅게이트 스타마저 폭파하게 되고, 그렇게 폭파하는 빅게이트 스타를 바라보며 둘의 생사를 걱정하는 이들. 잠시 후 하늘에서는 손오공과 베지터가 떨어집니다. 상당히 심하게. 그렇게 야지로베가 챙겨온 선두를 먹고 이들은 부활. 신 나메크 별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피콜로보다 더 쿨가인 베지터는 의외로 사이어인이 타고 다니던 우주선을 타고 왔으며 혼자 지구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닥터 게로의 연구실. 닥터 게로는 인조인간 17호에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진정한 헤드샷. 떨어진 머리까지 밟아 확실히 마무리하는 17호. 하지만 그 바로 밑에 지하에선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최강의 인조인간을 만들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곳은 평화로운 도시. 미레트랭크스가 첫 극작판 등장합니다. 산에 바뀌어 살던 지치에 쇼핑 진입신 감당해주고 있는 손오공과 스노반. 평화롭던 도시에 갑자기 의문의 폭발 발생. 뭐냐? 크리링 형제 발견. 폭발 속에서는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만든 인조인간들이 나타납니다. 딱히 뭘 파괴시키진 않는데 존재 자체만으로 민폐지. 쇼핑몰까지 들어온 인조인간들. 굳이 엘리베이터 문을 파괴하고 천장 뚫고 이동합니다. 인공지능은 없는 모양. 이들의 목적은 역시 닥터 게로의 원한이 깃들어 있는 손오공이었습니다. 손오공을 공격하는 인조인간들. 다행히 사상자 없이 무사히 시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자기가 타겟인 걸 눈치채고 장소를 옮기는 손오공. 기가 느껴지지 않는 걸 보고 닥터 게로의 인조인간인 걸 눈치챈 손오공. 역시 손오공은 드래곤볼 Z 때는 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는 인조인간들. 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강한 인조인간들은 손오공을 간단히 제압합니다. 도우로 온 트랭크스. 오공과 트랭크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쪽 빙하지대로 장소를 옮깁니다. 도와주러 가자는 손오방과 레벨이 달라서 방해될 거라는 크리린. 치치가 나타나서 신경쓰지 말고 내일 있을 학원 갈 준비나 하라고 합니다. 공부랑 아버지의 목숨 중 뭐가 더 중요하냐고 패트 때려버리는 오바미. 결국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가만히 있다 봉변당한 크리린, 치치는 빨리 따라가라고 합니다. 한편 이곳은 닥터 게로의 연구실. 마지막 캡슐이 열리고 인조인간 13호도 깨어납니다. 한편 안전한 곳으로 스테이지를 옮긴 이들. 장소를 옮겨도 노멀 상태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 도중 13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에 대답해주는 13호. 닥터 게로가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복수심이 담긴 컴퓨터가 만들어낸 인조인간들이라고 소개해줍니다. 자기들의 목적은 손오공뿐이지만 손오공을 감싸주면 다 죽이겠다는 인조인간들. 생각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13호. 공격 한 방으로 날려버립니다. 오방과 크리링은 진작에 도착해 있었지만 레벨이 안 맞아 살인은 중. 메카 프리저를 두부처럼 썰던 검수를 가볍게 막아내는 14호. 2대1 다굴에 숨도 못 쉬는 트랭크스입니다. 고전 중인 손오공을 구해주는 누군가. 바로 베지터였습니다. 너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닌 인조인간 따위에게 죽게 할 수 없다는 츤데레 베지터. 키가 작아 슬픈 15호. 키가 작은 사람들끼리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각자 1대1이 된 전사 일행들. 인조인간들이 자꾸 옛날 데이터 가지고 전투를 개무시 발언하자 열받은 3명은 드디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14호 15호에게 복수를 시작하는 이들과 다르게 13호는 강적이었고 결국 아버지를 도와주는 손오반. 13호는 손오반을 공격하지만 누군가 구해줍니다. 역시 오바니를 구해주는 건 피콜로뿐. 15호에게 최후의 힘을 짜내보는 베지터. 베지터가 진 줄 알았으나 15호는 머리가 떨어지면서 터져버립니다. 한편 트랭크스도 14호를 마무리. 하지만 혼자 남은 13호는 14호와 15호의 남은 부품들을 흡수할 수 있었고 흡수해서 합체 13호가 됩니다. 흡사 인조인간 초사이언 같은 느낌. 순식간에 트랭크스와 제일 먼저 나대던 베지터를 처리. 뒤늦게 피콜로도 나서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오공의 알까지 깨버리는 합체 13호. 근데 진짜로 알이 깨지는 효과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애초에 목표 자체가 손오공뿐이라 혼자 열심히 맡고 있는 손오공. 열받은 크리링이 덤벼보지만 손오반 덕분에 목숨은 살았습니다. 그래도 손오반 빼고 다 리타이어된 상황. 제일 많이 맞았는데도 혼자 원기옥을 준비하는 손오공. 13호가 방해해보지만 손오반이 대신 맞아줍니다.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던 베지터도 끝까지 카카로톤 내 차지라고 말하면서 도와줍니다. 이번엔 베지터 대신 트랭크스가 시간을 끌어줍니다. 20년 후의 미래엔 네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공씨에게 오늘 죽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트랭크스. 모두의 희생 덕분에 어느새 이만큼이나 모여버린 원기옥에 쫄아버린 13호는 반격을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피콜로의 백스플래시로 막아냅니다. 다가면서도 초사이언의 힘을 보여주라는 피콜로. 손오공은 원기옥에 초사이언의 힘까지 더합니다. 하지만 원기옥은 순수한 마음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사악한 마음이 있는 초사이언의 기술로는 원기옥은 무리라고 크리링이 말합니다. 원기옥을 쏘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다가 흡수하는 손오공. 상당히 세 보이는 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3호를 원기옥이 아닌 주먹으로 뚫어버리며 죽여버립니다. 13호마저 죽게 되자 멈춰버린 닥터 게로의 컴퓨터.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고 무사히 지구를 지켜낼 수, 아니 노렸던 건 손오공 뿐이었으니 손오공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행복해하는 전사들. 이번엔 쿨가이 2명, 피콜로 베지터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친구들은 꽃놀이 구경 갔는데 오공은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아들 학원 보내기 위해 면접까지 보는 참엄마 치치. 면접의 내용은 손오반의 학원 면접. 한편 친구들은 한가롭게 벚꽃 구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구인 최강 중 한 명인 크리링의 눈물 나는 노래 실력. 베지터는 크리링의 노래 실력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때 의문의 우주선 하나가 지구로 착륙합니다. 베지터 왕자를 찾아온 외계인들. 깍듯이 베지터 왕자를 대우합니다. 오랜만에 왕족 취급받으니 기분이 좋아진 베지터. 그의 정체는 살아남은 사이어인 파라가스였습니다. 중요한 오반이 학원 면접 중이었던 학부모 손오공에게 오랜만에 북쪽 개왕님의 귓말이 날라옵니다. 큰일이 났다며 당장 자신의 별로 튀어오라고 말합니다. 아버님의 취미가 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순간이동 보여줘버리는 클라스. 파라가스가 베지터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신혹성 베지터 행성의 새로운 왕이 되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전설의 초사이언이 나타나 남쪽 은하계를 파괴하며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트랭크스가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말라며 말려보지만 이미 베지터의 마음은 신혹성 베지터 행성에 가 있습니다. 베지터가 걱정되는 이들을 함께 따라가기로 합니다. 순식간에 버려져 버린 베지터의 아내와 아들. 한편 손오공도 개왕님에게 전설의 축사위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쪽 은하계를 파괴하고 이제 북쪽 은하계를 노리고 있다는 그. 개왕님의 부탁으로 손오공은 남쪽 은하계를 조사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미 초토화된 건물들 뿐 전설의 축사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베지터도 새로운 신혹성 베지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지터를 맞이해주는 새로운 시민들. 그곳엔 파라가스의 아들, 즉 사이어린인 브로리도 있었습니다. 전설의 초사이어린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찾으러 가는 베지터와 브로리. 파라가스 일행들을 수상하게 여긴 트랭크스, 소노반, 크리링은 신혹성 베지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처럼 보이는 외계인들 발견. 이들은 전설의 초사이어린에게 행성을 잃고 끌려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언들은 악마라는 샤모. 이러니 악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샤모를 구해주는 정의의 사이어인 소노반. 제주는 오반이 부렸는데 자신들은 강하다며 덤비지 말라고 허세부리는 크리링. 전설의 조사위원회 길을 쫓아온 소노공과 합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파라가스는 하급전사였던 카카로트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버족의 핏줄로서 대접을 해주는 파라가스. 베지터도 아무런 성과 없이 복귀합니다. 전설의 초사이어는 본인이 찾아서 죽일 거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베지터. 이유는 모르겠으나 브로리는 손오공을 마주치자마자 열받아 합니다. 먼저 걸려온 시비에 기싸움으로 승부해주는 손오공. 수사관 장치로 브로리를 진정시켜보려는 파라가스. 갑작스러운 아들의 반항에 적응 못하는 파라가스는 손오공 때문에 브로리의 사이어인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설의 초사이어인은 브로리였고 어렸을 때부터 강력한 힘과 난폭한 성격 때문에 제어가 안 됐던 브로리. 심지어 어릴 때 이미 초사이어인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브로리를 제어하기 위해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긴고와 같은 머리띠와 리모컨을 만들었고 그 장치로 인해 겨우 브로리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손오공에게 브로리가 발작 버튼이 눌리는지 생각해본 파라가스는 손오공과 브로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브로리는 태어나자마자 전투력 1만, 손오공은 겨우 전투력 2, 하지만 우는 기세만큼은 손오공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손오공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듯한 브로리. 결국 브로리는 자고 있는 손오공을 덮치게 됩니다. 애기 때일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원한을 풀고 있는 브로리. 결국 파라가스가 나타나 리모컨으로 브로리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온순해진 브로리. 손오공은 브로리가 전설의 초사위원이라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손오공은 베지터를 찾아와 전설의 초사위원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고 전설의 초사위원은 브로리라고 말해줍니다. 트랭크스까지 나타나 신혹성 베지터의 모든 도시들은 가짜라고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샤모의 일행들이 브로리를 보고 자신들의 행성을 파괴한 놈이라고 공포에 떨어버립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하는 파라가스의 원래 계획은 지구로 침략해 지구의 제국을 세우는 것, 지구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신혹성 베지터라는 거짓말로 전사들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을 보자 또다시 발작 버튼 눌린 브로리. 열받은 베지터는 브로리를 한 대 때려보지만 1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말이 카카로트밖에 없는 브로리에게 자신은 카카로트가 아니라 손오공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손오공을 보며 제대로 공이 풀려 본 모습을 보여주는 전설의 초사이어인. 가슴에서 기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베지터는 브로리의 진정한 힘을 보고 절망해버립니다. 먼 옛날 혹성 베지터의 베지터 왕은 악임에도 전투력 1만이었던 브로리를 두려워했고 브로리와 파라가스를 해치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혹성 베지터에서 추방당한 파라가스와 브로리. 하지만 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잠재 능력 때문에 살아남게 된 파라가스와 브로리였습니다. 안 싸우면 별을 파괴시켜버리겠다는 말에 드디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전사들. 전의 자체를 상실한 베지터는 전설의 초사이언에게 이길 수 없으니 덤비지 말라고 합니다. 3명이서 덤벼도 아무 문제 없는 상남자 브로리. 브로리는 샤모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예들에게 샤모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잔혹무도한 인성까지 보여줍니다. 크로스라인으로 한 명 조져버리고 턱을 마저도 끄떡없으며 오히려 즐겁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레알 공포 그 자체. 이번엔 더블 크로스라인. 브로리의 무서운 점은 날뛰고 날뛰어도 오히려 기가 더 상승한다는 것. 카카로트의 아들이라며 소노반을 죽이려는 브로리에게서 구해주는 피콜로. 피콜로는 쓰러진 전사들에게 선두를 먹여줍니다. 도움 안 되는 크리링, 무천도사, 오룡은 피콜로가 타고 온 우주선으로 무사히 지구로 빤스런. 본격적인 4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손오공과 피콜로 따위는 팔짱 끼고 상대하는 초상남자 두방컷으로 날아가버리는 피콜로입니다.
날라온 곳은 바로 베지터가 있는 곳. 피콜로는 쫄아버린 베지터에게 사이어인 왕자가 맞냐고 끌고 가버립니다. 브로리의 강력함에 정신 못 차리는 베지터를 피콜로는 결국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버리고 갑니다. 에네르기파를 써보는 손오공. 하지만 역시나 끄떡 없었습니다. 심지어 방금 그거 뭐냐? 라며 조롱까지 하는 브로리. 해탈해버린 손오공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국 하급전사인 손오공이 열심히 싸우는 모습에 사이어인의 왕자로서 자존심 상한 베지터는 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라인 한만 컷일 뿐. 브로리가 날뛰는 바람에 행성이 폭발할 것 같아서 결국 꿈을 포기하고 아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파라가스. 출발 직전 나타난 아들. 브로리는 1인용 우주선을 찌끄러뜨리며 자신의 아버지인 파라가스를 죽여버립니다. 혼자만 포기하지 않는 손오공. 동료들에게 녀석을 쓰러뜨릴 파워를 달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하급전사에게는 파워를 주기 싫다며 여러모로 땡깡 제대로 부리는 베지터. 사이어인의 왕자는 바로 자기라며 말하고 바로 파워 전달해주는 베지터. 직접 싸우던가. 이로써 모두의 파워를 받은 손오공. 모두의 힘으로 브로리의 배를 뚫어버리고 쓰러뜨립니다. 먼저 돌아가고 있던 무천도사, 크리링, 오령에 타고 있던 우주선으로 다같이 순간이동한 손오공 일행들. 북쪽 은하계를 지켜줘서 고마워하는 개왕님과 지구로 돌아오자마자 방학은 끝났다며 스파르타 교육 들어간 치치. 손오공은 이제서야 학원 예상 면접 질문을 대답해줍니다. 자신의 취미는 독서와 스포츠라고. 그렇게 치치의 기절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교산머니가 주최하는 천하제일 대무도 대회가 열립니다. 그가 무술대회를 연 이유는 바로 아들의 생일잔치 때문. 아들은 미스터 사탄의 팬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선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조기교육 빡세게 시켜주는 아버지. 이번 대회의 특징은 우주인들을 초대해 지구인들과 배틀을 겨루게 되는 형식. 지구의 챔피언이 등장합니다. 역시 쇼맨십의 왕 미스터 사탄. 대회는 4개의 예선으로 25명의 선수들이 배틀로얄 형식으로 무기 사용 금지, 죽이기 금지를 지키며 남은 한 명들만이 준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들과 맞짱뜨는 개꿀 빠는 크리링. 하지만 크리링의 즐거움도 잠시. 소노반, 피콜로, 미래에서 인조인간 17호, 18호를 쓰러뜨린 트랭크스까지 참전한 상황. 다행인지 불행인지 베지터는 손오공이 죽고 난 후로 전의를 잃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셀과의 전투에서 죽은 손오공은 저승에서 부러워하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자들의 참전에 사실상 우승을 포기하고 있던 야무치는 어이없게 장외 탈락. 이제 예선 통과자들의 1대1 대결 상황입니다.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천진반의 말에 천진반을 상대로 수사이언까지 변신해서 탈락시키는 트랭크스. 병주고 약주기. 다음은 크리링과 피콜로의 대결. 질 걸 예상하고 덤벼보는 크리링. 하지만 피콜로는 참가자들의 수준 이하 실력에 더 이상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기권해버립니다. 4개의 예선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손오반, 트랭크스, 크리링, 도스코이 선수. 이들은 각자 4개의 구역으로 이동하여 초대된 각 은하의 우주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스터 사탄의 제자들인 지구인들과 싸우러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쓰러뜨리고 복귀하는 1인이 미스터 사탄과의 대결을 하는 시스템. 배틀존에 도착한 크리링.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건 미스터 사탄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상외의 실력을 보여주는 장각. 이들의 대결은 실시간으로 방송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배틀존, 유일한 일반인 참가자였던 도스코이도 의문의 남자에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도스코이를 죽여버려서 관객들은 무서워서 난리가 난 상황. 주최자 교산머니의 기획은 미스터 사탄들의 제자들이었으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웬 이상한 놈들이 대타로 있는 상황. 한편 손오반과 트랭크스도 각자의 배틀존에서 자칭 은하전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일반인이 아닌데 무술대회에서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순수한 오반과 트랭크스. 역시 눈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눈치왕 미스터 사탄은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화장실에서 잠수타고 있습니다. 파워업 기술로 파워업한 고쿠아에게 당하고 있는 트랭크스는 드디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무술대회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상대방 배를 뚫어버리는 트랭크스. 고쿠아를 쓰러뜨린 트랭크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 기습공격을 합니다.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북쪽 개왕님. 그의 정체는 보자크로 옛날 동서남북의 은하 일대를 하나씩 파괴하던 악당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개왕님들은 은하의 끝의 별에 보자크를 봉인했었고 셀과의 전투에서 손오공 때문에 죽어버린 북쪽 개왕님 때문에 봉인이 풀려버린 것. 그런 보자크가 지구로 온 것입니다. 기절한 크리링과 트랭크스를 쌓아놓고 기다린 보자크. 지구는 좋은 별이라며 등장합니다. 그런 오반을 도와주러 온 야무치와 천진반.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력 측정기로 취급되는 삼촌들. 열받은 소노바는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비트, 부진, 장가와 3대1로 맞짱뜨는 소노바. 이 와중에도 역시 아들의 분노밖에 모르는 소노공. 분노하여 진정한 힘을 보여주라며 다독입니다. 소노바의 위기는 뭐다? 피콜로의 등장이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노릇해주는 피콜로. 하지만 역시 쉽지 않은 실력의 보자크. 보자크에게 첫 번째로 리타이어되었던 트랭크스가 부활합니다. 하지만 트랭크스는 부진의 실을 잡혀버리고 맙니다. 트랭크스에게 검을 주며 구해주고 그 녀석은 내가 쓰러뜨리겠다며 간지나게 등장하는 베지터. 하지만 극장판 베지터는 항상 등장하자마자 조 터지는 역할일 뿐 이번에도 역시 트랭크스 보고 끼어들 필요 없다고 말하자마자 한 방 더 조 터지는 베지터. 자존심 상한 베지터는 괜히 트랭크스에게 화풀이합니다. 그래봤자 파워업한 보자크에게 바로 털려버립니다. 다굴빵 공격에 트랭크스마저 다시 리타이어. 혼자 남은 소노바는 또다시 다굴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성원에 못 이겨 보자크를 처리하러 간 미스터 사탄 덕분에 한번 구해진 소노반. 그래도 다굴에는 장사 없습니다. 보자크가 소노공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승에 있는 아버지 곁으로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소노반. 결국 소노반이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소노공은 저승에서 순간이동을 하여 소노반을 구해줍니다. 진정한 힘을 보여주라고 말하는 소노공. 지구는 이제 네가 지켜야 하니까 음성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노반을 구해주고 사라진 오공. 오공의 말에 소노반은 각성하여 초사이언 2가 됩니다. 비트와 부진을 셀주니어 마냥 박살내버리는 소노반. 남은 동료 장가를 방패로 공격하는 보자크. 결국 보자크마저 소노반에게 배를 뚫려버리고 맙니다. 응석 부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이번에는 쓸데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보자크를 쓰러뜨려버리는 소노반. 사실상 진짜 혼자 지구 다 지킨 소노반. 그런 아들의 싸움을 끝까지 지켜본 아버지. 놀랍게도 보자크는 미스터 사탄이 쓰러뜨린 것으로 되어 있었고 셀 이후로 두 번이나 지구를 지킨 영웅. 제트 전사들은 이번에도 병원의 신세를 피하지 못하였고 오바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고마워합니다. 이번에도 쿨가이 두 명을 엔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이어인의 우주선 한 대가 우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구로 착륙하게 되는데 저덩치로 어떻게 작은 우주선을 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카카로트를 외치며 정신줄 잡고 있는 브로리. 힘이 다한 브로리는 결국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손오천과 트랭크스 그리고 비델은 드래곤볼을 찾으러 다니느라 바빠 보입니다. 이들이 드래곤볼을 모으는 이유는 비델의 신용을 보고 싶어해서였습니다. 전투력은 강해도 역시 애기들이라 그런가 드래곤볼의 소원으로 놀고 먹을 것 생각밖에 안 합니다. 수정까지 존재하는 이 마을은 나타대 마을이며 산신에게 소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한 사이비 점술사에 의해서. 그때 비델, 오천, 트랭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을은 수정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했지만 7년 전부터 이상기후가 생겨났으며 한 괴물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마을을 습격하고 다녀 위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술사를 고용해 소녀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 그런 거 미신이라며 믿지 않는 비델. 사기꾼이라는 말에 발끈하는 점술사. 트랭크스는 자기들이 괴물을 처치해주겠다고 나서봅니다. 그렇게 산재물로 위장하여 숨어있는 이들. 숨어있는 동안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재물로 바쳐진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비델은 손오천의 뺨까지 때리며 저지합니다. 트랭크스도 먹었는데 왜 자기 못 먹게 하냐며 억울하다고 눈물 터진 손오천. 손오천의 울음소리에 애기 시절 카카로트를 떠올리며 잠에서 깨어나는 브로리였습니다. 가난하기 때의 일이 저렇게까지 트라우마가 되나 싶습니다. 우는 오천이를 먹는 걸로 달래주는 비델. 마을을 괴롭히는 건 그냥 공룡이었습니다. 꿀밤 펀치로 가볍게 괴물 퇴치. 공룡의 최후는 마을 사람들의 대잔치 음식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나타대 마을. 드래곤볼을 찾느라 지친 이들은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 얼음에서 깨어나 마을에 나타난 브로리. 간지만큼은 빌런 중 최강입니다. 비델이 바로 달려와 보지만 여자고 뭐고 특기인 크로스라인 조져버리는 브로리. 크로스라인에 이어 바다에 내팽겨져 버리기까지 하는 상남자. 자기들이 누구에게 까부는지도 모르면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안 좋다고 허세부리는 트랭크스. 그런 브로리의 눈에 비친 손오공과 똑 닮은 손오천. 브로리는 손오공으로 착각하여 바로 급발진해버립니다. 트랭크스 한 대, 손오천 한 대. 허세부린 걸 후회하는 트랭크스. 이때 브로리의 길을 느끼며 놀란 청년이 된 손오바는 바로 기의 정체를 밝히러 갑니다. 원체 초사이언이 되어 싸우고 있는 오천크스. 하지만 역시 브로리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애기고 뭐고 다 소용없는 브로리. 애기들 격렬하게 놀아주는 브로리 삼촌입니다.
이때 이들이 찾고 있던 마지막 남은 드래곤볼 사성구가 난리통에 드러납니다. 드래곤볼을 발견한 손오천, 오천크스의 작전은 사성구를 개타여 신룡에게 브로리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로리를 유인하는 젠민크스, 같은 젠민이도 손절하네요. 젠민크스의 희생으로 사성구를 개타는데 성공해냅니다. 하지만 난리통에 사성구를 놓쳐버리는 손오천, 트랭크스가 혼자 브로리를 상대하고 있을 때 사성구를 잃어버리고 한가롭게 볼일이나 보는 젠민천, 킹받는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친구 죽어나갈 동안 여유롭게 사성구 다시 겟. 신룡에게 괴물을 해치워달라고 소원을 빌어보지만 나타나지 않는 신룡, 부르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트랭크스의 위기의 순간, 아까부터 오줌이 마려웠던 젠민크스는 브로리의 얼굴에 신뢰를 해버립니다. 열받은 브로리, 카카로트를 떠올리며 오천크스를 죽이려고 마지막 공격을 가하는 브로리,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빗나가게 되어버립니다. 열받은 브로리는 연신 카카로트만 외쳐댑니다. 제미니들을 구해주러 등장한 건 브로리와 구면인 손오반이었습니다. 이 순간 손오천에게 손오반은 형이 아니라 구세주입니다. 브로리를 상대로 용케 버텨냈다며 브로리를 전설의 초사연이라고 설명해줍니다. 한편 손오반은 비델도와 있다는 말에 놀라버려 손오반을 보고도 연신 카카로트만 외쳐대며 공격하는 브로리. 청년이 되어 제법 많이 강해진 손오반은 어느정도 급이 비슷해졌습니다. 사이어인 재능충 탑 2명의 싸움에 정신 못 차리는 새싹들. 남자친구 등장에 비델도 어디선가 등장하여 나서봅니다.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여자친구에, 동생에, 동생 친구까지 챙기려니 바쁜 손오반. 거의 피콜로 오마주입니다. 하지만 오반 빼고는 다 쓰러져버립니다. 7년 전 패배로 바보가 된 것 같은 브로리. 제대로 열받은 손오반은 드디어 초사연으로 변신합니다. 브로리 역시 풀파워로 변신. 역시 전설의 초사연에게는 상대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리를 용암에 넣어버리려는 손오반. 바보가 된 브로리를 용암에 넣어버리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용암에 휩쓸릴 뻔한 위기의 오반을 구해주는 건 누구다? 역시 피콜로다. 인 줄 알았으나 사실 그의 정체는 크리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며 너스레를 떨어봅니다. 머리까지 길러버린 새신랑 크리린. 하지만 브로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와이프인 18호를 외쳐보며 뒤를 부탁한다고 말해보지만 한방 컷 당해버리는 크리린. 역시 오반이 덤벼도 소용없습니다. 손오반이 얻어 터지는 동안 가방에서 쏟아진 드래곤볼들. 그렇게 빛나는 드래곤볼은 손오천을 깨우게 되고 죽어가는 남자친구를 구해보려는 비델이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비델 덕분에 탈출한 손오반은 마지막 필살기인 에네르기파를 준비합니다. 정신 차린 손오천도 에네르기파에 가세하고 파워가 부족하다는 손오반과 신룡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손오천. 놀랍게도 드래곤볼은 빛나게 되고 신룡을 부르면 나타나는 징후인 하늘도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가진 파워를 전부 사용하라며 등장한 손오공, 오반과 오천에게 합류하는 손오공입니다. 손오천은 신룡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부자가 동시에 에네르기파 장면. 그럼에도 여유가 넘쳐버리는 브로리. 트랭크스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3부자들. 결국 브로리는 지구 밖으로 쫓겨나며 죽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신룡이 소원을 들어줬던 건지 흩어져버리는 드래곤볼들.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알 수 없었던 손오공의 환상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냐고 물어보는 비델과 자기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오반. 서로 꽁냥대느라 바쁩니다. 형의 낯선 모습에 놀라는 손오천과 저들은 저게 재밌는 거라며 나름 성숙한 에어른 트랭크스. 비델 때문에 크리링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손오반. 불쌍한 크리링을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웬 수상한 캡슐이 가득가득한 장소. 보기만 해도 기괴한 인간들이 캡슐에서 나옵니다. 무섭다 무서워. 이 기괴한 인간들의 정체는 자가바타 남작에 큰 돈을 들여 코리 박사에게서 만들어낸 바이오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남작의 목적은 바이오 전사들로 미스터 사탄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미스터 사탄을 찾아온 인조인간 18호. 돈 받으러 찾아온 건데 가족들까지 동반해온 18호. 돈 받으면 맛있는 거 사주냐는 손효천의 질문에 배가 터질 때까지 사주겠다는 크리링. 알고 보니 가족으로 활동하는 삥뜯기였습니다. 거짓말이면 크리링 아저씨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리겠다는 인성킹 트랭크스. 지구인 탑3 실력자이지만 초사이언 꼬맹이들에게 쫄아버리는 슬픈 크리링입니다. 이때 미스터 사탄의 집에 찾아온 아까의 남작의 비서 맨맨. 사실 18호가 사탄에게 돈을 받으러 온 이유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미스터 사탄에게 우승을 양보했고 그 대가로 상금을 받기로 한 정당한 돈이었습니다. 이때 맨맨이 사탄의 방에 침입하여 도전장을 건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오줌이나 싸던 겁쟁이 사탄이라는 말과 함께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 사탄. 사실 자가바타 남작과 미스터 사탄은 옛날 라이벌 사이였으며 미스터 사탄 때문에 자가바타 남작은 무술가의 꿈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도전장을 받아줘야 오줌 쌌다는 걸 비밀로 지켜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사탄의 사기꾼 기지를 알아본 18호는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에 이미 트렁크에 몰래 자리 차지한 오천크스까지.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도착합니다. 바이오 전사들이 웨이트 훈련을 하고 있는 기괴한 현장. 그리고 이들을 초대한 남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미인인 18호. 누구냐는 질문에 사탄은 18호를 자신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제자라는 말에 빡친 18호. 한편 오천크스는 몰래 염탐을 하는데 강아지에게도 바이오 무슨 짓을 했나 봅니다. 파워즈산 출신답게 능숙하게 다루는 소로천. 한편 안에는 사탄을 위해 마련된 배틀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장 옆에는 전편인 브로리 편에 등장하였던 사기꾼 주술사가 뜬금포로 나타나고 그 주술사를 알아보는 오천크스.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 바이오 전사들의 실력에 18호는 돈을 더 주면 자기가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몰래 따라온 오천크스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꼬맹이들의 실력을 알고 있는 주술사는 기겁을 해버립니다. 바이오 전사들을 가볍게 제압하는 18호와 오천크스. 열받은 남작은 비밀 장소를 공개하는데 그곳엔 아직도 많은 바이오 전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잼민이들은 잼민이답게 모든 게 그냥 신기한 상황. 하지만 이곳엔 사이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캡슐에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전설의 초사이여인 브로리. 죽은 줄 알았던 브로리가 나타나 눈물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브로리는 진짜 브로리는 아니고 나타네 마을에서 점술사가 우주선 안에 있던 브로리의 혈액을 얻어 바이오의 기술로 부활시킨 가짜 브로리였습니다. 오천크스는 에네르기파로 브로리가 깨어나기 전에 없애려고 하지만 이미 캡슐에서 깨어나버린 바이오 브로리. 하지만 바이오 브로리가 입던 캡슐엔 바이오액이 넘쳐버리게 되고 급히 방어벽을 세워보지만 바이오액과 번복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전설의 초사이언 인해 눈물이 앞을 그리는 참담한 모습. 참고로 바이오액은 저렇게나 위험한 액체입니다. 18호가 나서보지만 전설의 초사이언인의 혈액을 사용한 바이오 전사라 그런지 다른 바이오 전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맷집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18호를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바이오 브로리. 이제는 사이어인 꼬마들이 나설 차례. 하지만 18호도 감당 못하는 녀석을 이기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느려서 다 보인다며 여유 부려보는 잼민이들. 18호도 다시 나서보지만 역시 괴물일 뿐. 스노반의 위기엔 피콜로가 있었듯이 18호의 위기엔 크리링이 있습니다. 大丈夫か? お前のことが気になってな 自分の女房くらい 대주가 助けてやらないとな. 한편 꼬맹이들은 드디어 유효타다운 유효타를 성공시킵니다. 합동 에네르기파까지 장려. 일바리는 닿기만 해도 사망인 바이오에게 빠지기 직전인 미스터 사탄을 구하러 가는 초노차 때문에 눈앞에서 승리를 놓치는 꼬마들. 구하러 가려고 했지만 사탄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트랭크스마저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힘내보는 오천이지만 바이오 브로리는 아직도 풀파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초노천마저 리타이어. 이때 크리링이 기원참을 날려보지만 목이 잘려도 바로 회복돼버리는 놀라운 바이오 기술 모두가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트랭크스는 바이오 액으로 바이오 브로리를 담글 계획을 생각해내고 바이오 브로리를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괴로워하는 바이오 브로리. 그렇게 바이오 액과 함께 같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녹아버리나 싶더니 바이오 액과 합쳐져 더 거대해져버린 바이오 브로리. 는 페이크고 죽기 직전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바이오 브로리를 쓰러뜨린 전사들. 문제는 흘러넘치는 바이오 핵 때문에 섬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해졌고 전사들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바쁩니다. 브로리의 계속 기가 증가하는 세포를 바이오 핵이 흡수해버려서 바이오 핵 자체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이대로 가면 지구 전체를 덮을 거라는 코리 박사. 다행히 바이오 핵의 약점은 바로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이오 핵으로 뒤덮여버린 섬에 크리링과 소노처, 트랭크스는 에네르기파를 사용하여 바닷물로 섬을 덮어버립니다. 다행히 바닷물로 인해 정화된 바이오 핵들. 그렇게 다시 평화가 오는 줄 알았으나 바닷속에서 살아남아 다시 등장한 바이오 브로리. 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정말 최후의 발악이었고 바닷물로 인해 굳어버리고 맙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마무리하는 오천크스. 세계진 피언이지만 수영을 못하는 미스터 사탄. 18호는 건져올려주는 대신 무술대회 상금,
바이오전사들과 싸운 대가 등등 합쳐서 1억 제니를 제시하는 장사치입니다. 엄청난 거액 제시에 결국 개헤엄으로 돌아가는 미스터 사탄. 한편 진짜 브로리는 지옥에서 매일 날뛰고 있었으며 브로리가 날뛸 때마다 말리러 가는 건 손오공과 파이크한이었습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배부터 채우자며 스파게티 흡입하는 손오공을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곳은 저승, 저승제일 무도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 튀기는 각 지역 개왕님들의 기싸움. 가볍게 남쪽 개왕의 선수인 프로그를 쓰러뜨리고 결승전에 진출하는 손오공. 서쪽 대표인 파이크한 또한 결승전에 올라옵니다. 이번에야말로 서로 결책을 내자는 두 사람. 그 시각 이곳은 염라대왕이 있는 곳. 대충대충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있는 염라대왕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악한 영혼들을 정화시키는 정화통입니다. 음악에 심취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탱크 관리인 붉은 귀신. 일 안 한다고 혼나도 바뀌는 태도는 1도 없습니다. 결국 정화통을 교체하지 않아 용량이 차버렸고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정화통에 들어있던 가스를 그대로 흡수해버린 붉은 귀신은 이상한 괴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잔앤바를 외치는 괴물은 저승을 이상한 컨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결계. 악의 길을 모두 뒤집어 쓰고 이상한 능력을 얻어버린 것. 이 결계 때문에 염라대왕은 할 일을 하지 못해버리게 되고 이대로 가다간 저승과 이승의 법칙이 망가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승에서는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등 줄리엣을 60년이나 기다렸는데 진짜로 로미오 앞에 돌아온 줄리엣, 말뚝을 박은 상태로 살아 돌아온 드라큘라, 나치까지 되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났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피델, 그레이트 사이언맨이 출동할 시간입니다. 손오공과 파이크한의 대결 중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개왕님은 염라대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며 손오공과 파이크한 보고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돌아와서 결승전을 마주하자는 철없는 싸움광 손오공. 결계를 부셔보려고 하지만 에너지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잔앤바를 발견. 파이크는 좋게 좋게 달래보려고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방심한 사이 딱밤 한 대를 얻어맞습니다. 가볍게 자신의 힘을 살짝 보여주는 잔앤바. 손오공은 자기가 이놈을 상대할 테니 염라대왕을 구하러 가라고 신나합니다. 싸우기 위해 장투를 옮겨보지만 부신까지 만들어내는 잔앤바. 잔앤바 무덤에 갇혀버리지만 어떻게든 위기의 길. 한편 2승에서도 살아난 귀신들을 치우기 바쁜 그레이트 사이언맨과 비델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반가운 얼굴. 그레이트 사이언맨이 프리저를 알아봐서 모르는 사람이 알아봐서 영광이라는 매너남 프리저. 사마와 성고쿠노! 서! 성고한대요! 자기소개 한번 맛깔나게하는 손오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멋있다고 해주는 여자친구. 프리저는 사실 얘네들 때문에 저런 거 봐도 익숙할 겁니다. 이제까지 죽였던 적들 다 부활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한 놈만 좁혀버리는 손오반. 프리저를 한 방에 처치합니다. 그런 오반을 보고 다 도망치는 악당들입니다. 한편 세계 챔피언은 뒷골목에서 조용히 약한 귀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가 난리가 난 이 와중에 오천크스는 드래곤볼을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 가만히 있다가 골프공에 한 대 맞은 손오천. 공을 숨겨버리겠다고 생각한 오천이지만 할아버지에게 홀인원의 영광을 안겨준 오천입니다. 사실 난리가 난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어른들이 모으라고 시킨 거였습니다. 신룡을 불러내는 손오반. 히데요! 신룡! 신룡다!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소원을 빌어보지만 그건 염라대왕의 능력이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신룡입니다. 이곳은 다시 저승. 먼지스레도 안 깨지는 결계에 답답히 욕을 날리는 파이크한. 하지만 욕에 반응해버리는 결계였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손오공을 잘 패고 있는 잔앤바. 에네기파를 날려보지만 손오공과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상쇄시킵니다. 황당 그 자체. 가슴으로 기탄까지 발사해버립니다. 결국 초사이언 3까지 변신하는 손오공. 초사이언 3가 되니 이제 공격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니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버리는 잔앤바. 이제야 전투다운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습은 바뀌어도 마법 같은 걸 쓰는 건 여전한 잔앤바. 신기한 능력으로 검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초사이언 3로도 밀려버립니다. 그렇게 이상한 곳에 갇혀버린 손오공. 위기에 빠진 손오공을 구해주는 누군가. 난테자마다 카카로토. 기사마오 도스와 코노오레다 ということ 忘れたか? 그건 바로 베지터였습니다. 영혼이 없어야 하는 베지터는 어째선가 육체가 생겨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는 베지터. 잘 싸우는 듯 싶었으나 역시나 3분 베지터였을 뿐. 공격 한 번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베지터.
ないと。奴に勝てる方法が一つある。フュージョンだ。フュージョン。손오공이제시한방법은바로퓨전이었습니다하지만역시베지터는내놈과융합할바에는죽음을택하겠다고합니다이미저승에있으면서도베지타오메뭐신지마뗀다소이럴때만똑똑해지는손오공의팩트폭행한참상의하고있는와중에이들을찾고공격한자넨마하필손오공은피하고베지터만다쳐맞고맙니다손오공과의실력차이에분해서눈물까지흘리는베지터어떻게든퓨전을해보려고자기는육체도있었고대개왕성에서계속수련을해왔다며너보다강한건당연한거다라며위로해주는손오공퓨전은무리가호메와사이야진의호코리타가키오지다문나최후의수단으로자존심을건드려보는손오공입니다내놈한테위로의말을들을바에는차라리퓨전을하겠다는베지터자넨바에게도망쳐퓨전강습을해주는손오공퓨전은허락했지만포즈까지는몰랐던베지터였습니다결과는대실패오지터가아닌배공이되어버렸습니다역시나뚱보배공으로는상대도되지않습니다퓨전의지속시간은30분어떻게든30분을버텨내야합니다위기의순간에풀려준퓨전손오공과베지터는다시한번도망칩니다다시퓨전을하려고하는데방해하는자넨바그런자넨바를막아주기위해파이크안이등장합니다욕하는게결계뿐만이아니라자넨바에게도통합니다파이칸이시간을끌어준덕분에드디어퓨전성공한편2승에서아버지들의기를느낀꼬마들은인간들을상대하면서퓨전까지하는양악을보여줍니다자넨바를간단히압도해버리는오지터기탄한방으로자넨바를없애버립니다자넨바를쓰러뜨리니다시나타난근무태반의붉은귀신오지터의포스에도망가버리고맙니다그렇게저승을구해낸오지터한편2승에서도모든상황해결베지터카카롯퓨전은니도도도멘다소베지터마타오나그렇게다시영혼이되어사라져버리는베지터염라대왕은모든상황을다시원래대로만들어놓습니다저승에서무슨일이있었던건지도모르고신기한하루였다며태평해하는손오방과자기들은누가이소동을잠재웠는지알고있다는꼬마들하지만누가해결한건지는알려주지않습니다아직도소원을기다리고있는신용을끝으로이야기는끝이납니다이야기는코너츠벨에서한피리가떨어지면서시작됩니다한소년이상체도보이지않는큰괴물과싸우고있습니다괴물에게당해버리고마는소년한편이곳은지구오늘도악당들을상대로열심히일하고있는그레이트사이언맨그레이트사이언맨2호가되어버린비델까지커플2호로등장입니다이미모두가손오반의정체를알고있지만혼자부캐컨셉유지하는손오반입니다학교에돌아오자마자또다시사건이일어나나가봐야하는그레이트사이언맨의본캐한할아버지가건물위에위험하게매달려있습니다죽어버릴거라는얘기에모두가불안한상황뛰어내리지만그레이트사이언맨들에게구출됩니다할아버지는천년전남쪽은하코나츠벨의전설의용사타피온에대해설명해주고있습니다그전설의용사타피온은바로이오르글에봉인되어있다고하는데같은히어로라그런지관심을보이는손오반할아버지는지구에위기가올거라며봉인을풀방법을찾아야된다고합니다신룡을불러서오르골의봉인을풀어달라고속내를말하는할아버지전사들은본격적으로오르골의조사를시작합니다사이어린의힘으로도돌릴수없는오르골용사타피온이강한지궁금한손오공은드래곤볼을모아보기로결정합니다드래곤볼도찾고데이트도하고놀기도하는일석이조꼬마들보다더철이없어보이는건손오공이었습니다드래곤볼을전부모아신룡을불러냅니다호이할아버지는용사타피온의봉인을풀어달라고합니다그정도는이지하다는신룡먼짓을해도안돌아가는오르골이소리를내기시작합니다뭔가엄청난게나올것같은분위기한편호이는뒤에서수상한짓을하기시작합니다용사의연주에수상한짓시도하기실패드디어전설의용사타피온이완전히봉인에서풀려나게됩니다굉장한기라며호이할아버지의말이사실이었다는손오공자기를왜부활시켰냐며호이에게화내는타피온둘은뭔가사연이있어보입니다손오공이중재해보지만자기에게접근하지말라고합니다그렇게떠나버리는타피온용사의포스에반해버린트랭크스는타피온에게음식을가져다주러오지만상당히경계를하는타피온입니다
한편 도시에는 처음에 등장했었던 괴물이 지구에도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하반신만 존재하는 괴물. 상대가 괴물이어도 일관성 있게 준비된 멘트와 포즈를 취해줍니다. 자기들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줘서 빡친 소도반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괴물은 공격을 할 때만 몸을 실체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괴물은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타피온, 그리고 옥상에서 도망치는 호이, 어찌되었건 일단 위기를 잘 넘긴 그레이트 사이언맨들입니다. 트랭크스는 형이 있는 손오천이 부러웠는지 타피온에게 상당히 많은 호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냉랭한 타피온, 잠들어버린 사이 어디선가 괴물의 상반신이 나타납니다.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 사라져버리는 괴물, 다음날 괴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피리를 훔치러 온 호이. 피리가 트랭크스에게 넘어가 버리지만 호이는 타피온이 괴물의 정체를 하면서 피리를 넘기라고 합니다. 어느새 형 바라기가 돼버린 트랭크스는 흔들리지 않았고 호이는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배가 고프다며 타피온은 드디어 트랭크스에게 마음을 엽니다. 잼민이 신나버려. 다른 행성 전설의 종사에게 지구의 장난감 소개해주는 트랭크스. 트랭크스의 질문에 자기가 온 별과 괴물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괴물의 정체는 환마인 힐데건이며 타피온의 별을 박살내버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타피온에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은 바로 맨 처음 괴물과 싸우던 소년. 타피온은 동생의 생사도 모릅니다. 떠나르는 타피온을 붙잡고 머물다 가도 된다는 부르마. 하지만 타피온은 자신의 몸에 환마인이 봉인되어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자신이 살던 별, 호나츠상의 마도사들은 모든 악의 길을 끌어모아 만든 마인의 동상에 사악한 힘을 넣어 환마인 힐데건을 만들어낸 것. 신님에게 받은 전설의 검과 피리로 타피온과 타피온의 동생 미노시아, 그리고 신의 신관 3명은 힐데건을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버립니다. 타피온의 몸에 힐데건의 상반신을 봉인하고 미노시아의 몸에 하반신을 봉인한 것. 힐데건을 부활시키기 위해 마인들의 표적이 된 형제는 오르골의 갇히길 자처합니다. 동생의 몸에 봉인되어 있는 하반신이 나타났다는 건 미노시아가 이미 호이에 의해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힐데건의 완전 부활을 막기 위해 오르골과 비슷한 걸 만들어보겠다는 천재 부르마.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오르골 방을 만들어줍니다. 하반신과 상반신이 공명하려는 힘에 의해 어디에 있어도 쫓기는 타피온. 결국 힐데건의 상반신마저 봉인이 풀려버립니다. 천년의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완전체가 돼버린 환마인 힐데건. 심지어 이제는 피리의 힘마저 통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전사들, 하지만 힐데건의 실체가 사라지는 능력 때문에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방에 당해버린 손오공. 손오만도 당할 찰나에 누군가 도와줍니다. 그건 바로 집을 부셔서 빡친 베지터였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전구 갈아끼기 샷을 날려보는 베지터. 하지만 역시 상대되지 않았고 아버지들이 당해버려 오천크스로 퓨전하는 꼬마들. 오천크스는 괴저대저 미사일을 열심히 날렸고 오천크스의 공격에 굳어버린 힐데건. 알고보니 힐데건은 성충으로 탈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사이언 3의 오천크스를 한방에 쓰러뜨리는 힐데건. 현시점, 전사들 중 최강이어야 하는 손오반도 비델과 함께 당해버리고 맙니다. 실체를 맞추기가 어려워 상대하기 힘든 힐데건에 모두가 패배해버립니다. 이때 다시 한번 피리를 불어보는 타피온.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피리, 힐데건을 봉인하자 쓰러져버린 타피온. 타피온은 트랭크스에게 자신을 힐데건과 함께 베어버리라고 부탁합니다. 트랭크스, 힐데건과 함께 나를 기른다. 되지나요? 트랭크스, このままでは 지구가 滅ぶ. 頼む, 나를 유사のまま 死なせてくれ. 결국 검을 집어든 트랭크스. 트랭크스가 고민하는 찰나에 완전 힐데건을 봉인한 게 무리가 오고 피리마저 부셔져 버립니다. 결국 다시 부활한 힐데건. 정신을 차린 손오공은 초사이언 3로 변신합니다. 미래 트랭크스가 프리저를 배웠던 것처럼 힐데건의 꼬리를 같은 자세로 베는 트랭크스. 초사이언 3 상태로 용권을 사용하는 손오공. 힐데건을 뚫어버리고 용권과 함께 힐데건도 사라집니다. 미스틱 손오반과 초사이언 3 오천크스도 못 이긴 힐데건을 주인공 버프로 물리친 손오공. 부르마는 미래 트랭크스가 타고 온 타임머신으로 타피온을 천년 전 살던 곳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자신의 무기인 전설의 검을 트랭크스에게 주는 타피온. 그렇게 타피온은 자신이 살던 과거로 떠나게 됩니다. 검을 메고 있는 트랭크스로 이야기는 끝이 나며 그 뒤로 보여지는 미래 트랭크스의 모습까지. 저렇게 해서 트랭크스에게 검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9 극장판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